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그 합병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우리 김종호 기자가 전반적인 소식을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드디어 이제 오는 9일 항공 빅딜로 불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에 대한 전원회의, 뭐 심사라고 하죠. 그 네. 심사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해 초에 이 합병에 대한 합병이 공식화가 됐고요. 연말쯤이면 좀 심사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좀 심사가 지연이 되면서 해를 넘어 가서 결론이 나게 됐습니다. 일단 공정위가 앞서 지난해 12월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인 슬롯을 일부 반납을 하고요. 또 운수권 재분배 뭐 이런 것 조건들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이제 양사 결합을 승인하는 심사 보고서를 냈는데요. 아마도 앞서 좀 공개가 된 수준에서 조건부 승인 결론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두 거대 항공 기업의 결합에 따른 독점 문제가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 부분을 두고 굉장히 고심한 것으로 좀 보이고요. 다만 대한항공 내부에서는 일부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할 경우에는 앞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양사 합병의 시너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합병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에 예상했던 것만큼의 합병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붙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뭐 이에 앞서 또 우리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그 합병에 있어서 이유가 또 발목을 잡았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연장선에 볼수 있겠죠. 네, 공정위가 이번에 조건부 승인 결론을 좀 내더라도 합병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한국에서 뭐 우리 공정위 승인을 받은 것처럼 뭐 미국이나 유럽연합, 뭐 EU, 7개 경쟁 당국의 승인을 모두 받아야 합병이 좀 가능해집니다. 네. 이 중에 뭐한 곳이라도 합병을 하지 승인하지 않으면 기업 결합 자체가 무산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하겠는데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조선 빅딜이었죠.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유럽연합 반대로 무산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항공 빅딜을 두고도 사실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선박 시장에서 이제 좀 독점이 우려된다. 이런 이유로 조선 빅딜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비슷한 이유로 항공 빅딜의 발목까지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뭐 아무래도 조선과 항공 시장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동일선상에 놓고 가능성이 좀 언급하기는 좀 이르고 또 어렵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제사회 흐름을 좀볼때 이런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고 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안함이 기존보다는 확실히 커진 게 사실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좀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대한항공은 유럽 연합 측에 한국과 유럽을 잇는 노선 그리고 운항 편수가 좀 생각보다는 적고 또 대체 노선도 많기 때문에 독과점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각을 하면서 어필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뭐 항공업계 너무 어려웠지만 특히나 LCC 저가 항공사들이 더욱더 힘들었던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빅딜로 인해서 이 반납 노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LCC 쪽그 저가 항공사들 대응 전략에 좀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이번 뭐 항공 빅딜 실제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일부 슬롯 반납 그리고 또 운수권 재분배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국내 저비용 항공사죠. LCC 업체들의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이나 북미 같은 뭐 이런 장거리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항하는 것이 LCC 업체들의 중장기적인 목표였거든요. 네. 항상 밝혀온 목표였는데 이게 좀 이번 계기로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TA 항공이나 제주 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장거리 노선 취향을 위해서 항공기 구입과 같은 관련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번에 항공 빅딜에 따라 반납될 일부 알짜 노선, 뭐 이걸 잡기 위해서 좀 집중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로나가 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중장거리 노선 취향을 위해서는 LCC들이 지금 뭐 국내를 왔다 갔다 하는 아니면 뭐 일본이나 중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작은 규모의 항공기로는 어렵고 규모가 큰 중대형기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LCC 업체들이 수익성이 크게 악화가 됐잖아요. 네. 때문에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대형기 도입에 좀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알려졌고요. 때문에 마음 같아서는 이런 장거리 노선, 알짜 노선을 잡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이거 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가 조금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있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국내 LCC가 아니라 오히려 외항사들이 반사익을 볼 것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가 독점으로 지적한 노선들이 대부분 장거리 노선들인데 이를 국내 LCC가 갖지 못하면 결국 외국 항공사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때문에 외국 항공사들이 이런 알짜 노선을 좀 챙겨가면서 결국에는 국내 항공업계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공정위가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도 언급해드렸지만 그 항공업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줬던 코로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있어서 그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대형 항공사들은 좀 선반영을 한 걸 조금 그 선전을 한 걸로 보여지고 저가 항공사들 실적이 더욱더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항공사들 실적 어떻습니까? 네, 우선 대한항공이 코로나 장기화 악재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화물 특수 효과를 제대로 좀 누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지만 지난달 27일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 연간이죠. 매출 8조 7,534억 원, 영업이익 1조 4,644억 원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18%가량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514%나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객 사업, 그러니까 승객을 태우는 사업은 그렇게 좋지 못했지만 화물 항공 수요 및 네. 네, 운임 증가 이게 있었기 때문에 화물 특수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시아나 항공은 아직 실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해 매출 4조 10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을 1165억 원 정도 올리면서 아시아나 항공도 뭐 3년 만에 영업이익 흑자 전환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아나 역시 대한항공과 마찬가지로 항공화물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에 국내 LCC는 작년에도 최악의 실적이 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은 뭐 연간 실적 발표 이전이긴 하지만요. 증권가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가 났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LCC의 경우 주수입원이 이제 화물이 아니라 국제선 항공기 판매였는데 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제선 운항 감소 영향의 직격탄이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 업계 내에서 아무래도 LCC 업체끼리 가격을 낮추면서 출혈 경쟁을 꾸준히 해왔는데 네. 이런 부분도 수익 악화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제주항공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 손실은 한 3천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진에어 역시도 영업 손실이 1,950억 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티웨이 항공도 1,500억 원에 달하는 적자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시장 상승력과 함께 지금 항공 섹터 또한 지금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만 또 그리고 또 분위기는 일단 뭐 유럽 쪽은 방역 완화한다고 하고 해서 올해는 이제 항공주들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실적이나 주가 전망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을 대한항공이 썼잖아요. 네. 올해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때문에 지금 현재 1분기에도 견조한 항공 운임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 화물 부문의 강세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선 여객 회복이 좀 더딘 만큼 매출액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한항공 주가를 보면 지난해 말에 좀 2만 5천 원대까지 추락을 했다가 네. 최근에 2만 8천 원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증권이 최근 목표 주가를 얼마나 높였냐 봤더니 3만 6천 원까지 거의 만 원까지 끌어올리면서 기대감을 높였는데요. 아시아나 항공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지만 올해는 다시 부침을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1분기에 영업이익 6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웃음을 이어가겠지만 2분기부터는 다시 적자 전환할 것으로 봤는데요. 2분기에 한 130억 원 적자, 3분기에도 50억 원의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항공화물 운임은 여전히 높지만 여객 수요 회복이 불투명하고요. 여기에 최근에 유가가 끝모르고 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겹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대한항공과의 통합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데 이미 뭐 아시아나항공 재정적 여력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주가 역시도 대한항공과의 통합
이전까지는 의미 있는 반등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평가들입니다. LCC를 좀 살펴보면 좋지 않은 실적 흐름이 올해도 좀 이뤄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올해도 코로나 여파로 실적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목표 주가 역시도 줄줄이 좀 하향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 새 진에어의 적정 주가 컨센서스가 23,000원대에서 18,200원대로 22%가량 크게 하락했고요. 제주항공도 목표 주가가 7%나 떨어졌습니다. 네. 티웨이 항공도 상황은 마찬가지고요. 특히 새해 들어서 목표 주가가 가장 많이 떨어진 산업 분야가 어딘가 봤더니 LCC가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LCC 투자에 대해서는 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 이런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으로 인해서 기대 이상의 수혜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추가 조정 시에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고려해보라, 이런 전문가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합병까지 또 시간이 굉장히 또 소요가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LCC 항공사에 대한 좀 투자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김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